자, 46번. 소방서 업자가 소방서 공사 등을 맡긴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말하세요. 자, 바로 알려야 될거 아닌 거. 지위 승계했다. 지위 승계. 그러니까 내가 이 업을 갖다가 인수를 했다든가, 그렇죠? 또는 상속을 받았다든가. 자, 그런 경우죠.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알려줘야 되죠.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살짝 옮겨간 거죠, 그죠? 사업자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 공사업을 이 조기를 찾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회사 찾아가는 건 아니니까, 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죠. 자, 47번. 소방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법령에 따라서 자, 2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네요. 자, 첫 번째 보면 공사 산업기사 자격을 가졌다. 그다음에 공무원 3년 이상이다. 그렇죠? 의용 소방대원 이제 3년 이상이죠. 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겠죠. 우연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답은 3번. 요것도 출제가 됐었던 그런 유형이죠. 자, 48번입니다. 감리업자는 소방설 공사가 설계, 도서 또는 화재 안전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가장 먼저 누가 탈려야 되느냐? 자, 누가 탈려야 됩니까? 감리. 관계인에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즉 건물주, 건축주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왜냐면 감리라는 것이 건축주가 이 소방시설을 갖다가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공사업자를 갖다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공사 감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가지고 감리자를 갖다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감리자가 일을 준 건축주 즉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개념이에요. 대답은 3번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9번. 수용 인원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물어봤어요. 자, 봅니다. 침대가 없는 숙박 시설은 종사자 수에다가 숙박시설 면적 합계를 갖다가 얼마로 3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다.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침대가 있다 그러면 종사자 수에다가 자, 침대 수를 더한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2인용은 2명을 치고 1인용은 1명을 치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강의. 자, 강의가 나오는데 실습, 그다음에 교무, 휴게, 상담. 그렇죠? 자, 강의, 그 다음에 실습, 교무, 휴게, 상담. 여기저기, 예, 여기, 강실, 교유상, 여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를 갖다가 얼마로 와요? 자, 1.9제곱미터로 나눠 얻은 수다. 여기 되는 거고. 그 다음, 관람석이 없는 경우에 강당 문화 집회 운동 종교 시설입니다. 4.6 나눠 얻은 수란다. 이게 맞네요.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백화점은 이제 그 밖의 시설 기타니까 이거는 이제 3제곱미터로 나눠서 얻은 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인원 관련된 것도 좀 오랜만에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 특히 이 숙박시설 관련해서는 이제 계단 문제로 출제가 몇번 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인원 관련해서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50번.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수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우연물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첫 번째, 임시 저장 취급 장소의 저장 취급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맞죠? 두 번째, 필요한 승인을 받아서 지정수량 우연물을 90일 동안, 즉 3개월이죠? 90일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 제수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상 이상의 우연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세 번째. 제수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우연물을 취급할 경우에 관할 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분부대.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이상의 우연물을 군사 목적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50번은 답이 2번이 되고요. 자, 요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보기 중에서 보면은 요런 것도 있잖아요. 자, 뭐로 정한다? 시도의 조례를 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군부대 관련해가지고, 자, 임시 전형에서 요 승인 받는 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받는 거, 그런 내용들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